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 방지 컨퍼런스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체육 가족 여러분들의 열정과 끈기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는 대한체육회와 연세 스포츠 과학 및 운동의학센터가 IOC 한국연구센터를 공동 설립 출범하였고, IOC에서 지원하는 연구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을 강화하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탕에는 스포츠 부상 예방, 경기 인력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IOC 한국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보급 확산 방안 전략을 위한 패널 디스커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좌장으로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님이 이세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전 그 마이애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셨었고, 현재는 한국체육학계 상임이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오늘 이 상해 예방 프로그램 보급 확산 방안 전략을 위한 이제 패널 디스커션을 한 30분간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귀중한 시간을 내시고 네 분의 또 패널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우측에 계신 분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손성준 차이과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유니버시티 텍사스 어스틴에서 이제 AT 학사, 그 다음 브리검영 대학에서 애슬레틱 트레이닝 바이오메케닉에서 석사, 또 동대학에서 피지컬 메디슨 앤 리해빌리테이션에서 전공으로 박사를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차의과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 다음 차 모션 사이언스 랩 디렉터로 활동 중이신, 그 굉장히 젊으시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들어와 주신 선수 트레이너 쪽에서 촉망을 받고 있는 젊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특히 미국 대학에서의 이런 보급 전략 예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진우, 한국 프로 축구연맹에 계신 이진우 선생님이시고요. 이진우 선생님께서는 홍익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셨고, 영국에서 스포츠 경기 분석학과 석사를 수료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 프로축구의 경기를 분석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는 그런 분으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신 분은 김두석 교수님이시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얼굴을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차에 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동대학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치셨고, 그리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주임교수 및 임상과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신 분은 이제 김세준 선생님이시고요. 현재 그 진천 선수촌 주치의로 그 현장에서 이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가장 앞선 선에 일선상에서 활약 중인 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OC 스포츠의학 학위 과정을 수료하셨고요. 그다음 경력으로 또 평창 동계올림픽 폴리클리닉 전문의이시고, 현재 진천 선수촌 국가대표 선수촌 정형외과 주치의, 그리고 현재 대한 스포츠의학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일단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부상 방지 프로그램 보급 확산을 위해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보급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또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각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는 각 기관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짤막하게 한 1분씩 해서 뭐 한 3분가량 좀 말씀해 주시고 손성준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미국에서의 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회의를, 이 패널 디스커션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손성준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 저는 오늘 패널 디스커션에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텍사스 대학교에서 4년간 그리고 미국 브리엄영 대학교에서 6년간 선수 트레이너로 또 스포츠 의학팀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미국에서 스포츠 부상 방지를 위한 전략을 피고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스포츠 부상 방지와 관련해서 오전에서 진행됐던 다양한 프로그램들 소개가 있었는데 지금 많은 연구 논문들이 부상 방지 프로그램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재부상을 손상을 낮출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팀에 잘 녹여내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스포츠 의학팀이라고 하면 사실 3인의 가장 큰 핵심 인원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팀 주치입니다. 한국에서는 팀 닥터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팀 주치. 그래서 이분은 가장 최종 결정권자이시고 그리고 시즌 전에 그리고 시즌 중, 시즌 후에 선수들이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포츠 의학 전문인 정형외과 전문의께서 실제 두 분이 학교 내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선수들이 바로바로 만나볼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선수 트레이너와 물리치료사입니다. 미국에는 선수 트레이너와 물리치료사의 동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고 또 각각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의 협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수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활 과정이 끝난 다음에 기능이 최고로 올라가도록 도움을 주는 근력 컨디셔닝 또는 피지컬 코치라고 하는 이 3인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간 봐왔던 바로는 이 3인의 구성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연구 논문이나 또는 어떠한 부상이 지난 시즌에 많이 나왔다라는 통계 분석이 오게 되면 이 3인이 모여서 어떻게 이번 시즌에 부상을 낮출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 계획하고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유기적으로 매주 미팅을 하면서 팀 감독이나 코치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시스템화가 잘 된, 체계화된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국내에 도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팀 주치의나 물리치료사의 경우 국가의 보건복지부의 면허증이 제시가 되지만 사실 선수 트레이너 그리고 근력 컨디셔닝 피지컬 코치 같은 경우 100에서 250시간의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자격증이 주어져서 사실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최소 석사학위의 어떤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미국에서의 현실과 이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일단 뭐 다른 분들의 또 의견을 듣고서는 뭐 원활하게 이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진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계신 이진우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노력,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 그다음 향후 계획.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보급하고 확산하는 그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는 행정하고 있는 협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이지훈 선생님께서 와주셨는데 협회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문제점이 닥쳐있는 문제점들이 뭔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금일 컨퍼런스 초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발생률을 낮추고 선수들이 건강한 상태로 좋은 퍼포먼스를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K리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저희 연맹은 프로리그 운영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 중에는 유소년 선수들의 부상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진행한 K리그 케어 캠페인의 경우에는 부상 예방 훈련법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 제작, 부상 이후 안전한 운동 복귀와 이해와 원칙을
주제로 한 현장 교육,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던 부상 발생 실태 조사, 그리고 테이핑 용품 보급과 사용법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리그 프로 유소년팀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며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정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K리그 프로팀뿐만 아니라 산하 유소년팀 역시 훈련과 경기 중에 GPS 장비를 착용하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훈련량을 조절하는 등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를 통해 부상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팀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의사와 물리치료사, 의무 트레이너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유소년팀 역시 내년부터는 유소년 클럽 전담 의무 트레이너 2명 등록을 규정화하며 유소년 팀들의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도자 대상 교육을 다양한 주제로 연내 수차례 진행하며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이어서 김두석 교수님께서 한번 그 또 정형외과 의사면서 또 선수들을 많이 대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뭐 현실적인 문제도 좀 많이 생각하셨으리라 보는데 좀 고중심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오늘 대표로 나온 IOC 리서치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OC 리서치 센터 코리아는 2005년도에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먼저 지정되고 나서 지금 현재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센터가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주된 임무라고 할까요? 그것은 저희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수들의 손상의 그런 부상 종교 유병률 조사라든지 아니면 부상 스트레스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전략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유관 단체들과 협조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디세미네이션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잘 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저희 시작했을 때 시작이 약간 다른 단체보다 좀 늦은 감이 있었고 그리고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수준 차이를 격차를 극복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좀 노력해야 될 점이 남아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은 의사로서 봤을 때는 환자들이 선수들이 다치고 난 다음에 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합하기 전에 훈련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현재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많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부상당한 선수들 중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좀 아쉬운 거는 굉장히 어린 나이 한 15세, 16세 어린 나이 선수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접해보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부상을 당하고 와서 결국은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수술을 실제로 시행하더라도 원래 갖고 있던 기능의 80% 이상을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곧 이어서 제가 볼 땐 아주 가장 일선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천 선수촌에 계시는 김세준 선생님께서 한번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뭐 허심탄회하게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체육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부상 예방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2016년도입니다. 아까 발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방 십자인대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와 함께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게 16년도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기영 회장님이 출범하시면서 그 스포츠 이제 저희가 아젠다 2020을 바탕으로 의과학 분야를 더 역량하고 부상 예방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확산의 노력의 핵심은 얼마나 그 접근성이 좋으냐에다가 방점을 맞출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저희가 책자를 제작을 했는데 책자를 한 30여 페이지의 책자로 제작을 하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선수들과 지역 체육회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제 이해가 어렵고 적용이 쉽지 않다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구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해가 쉽도록 붙여놓고 반복 학습할 수 있게
포스터를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노력으로 굉장히 확산의 속도가 빠르고 지금 전방 10정의대 부상 예방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보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착안을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큐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신 주제로 이 실제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선수들한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많은 연자분들께서 여러 연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컴플라이언스라고 자꾸 표현을 했는데 참여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매일 꾸준하게 아니면 뭐 주 3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6주에서 8주, 12주 이렇게 운동을 하면 부상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전에 노르웨이 발표에서도 나오지만 여자 핸드볼 때 부상률이 50% 이상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놔뒀더니 다시 정상적으로 부상률이 원점으로 복귀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도 논문으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결국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을 강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대한체육회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역시 그 분야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자, 그 다음에 하나는 사용자 측면인데요. 교육자 측면에서는 이 겟셋이나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선수 트레이너를 지망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직 물리치료사분들이 인스트럭터 코스를 통해서 이제 더 지역사회에서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 OSTIC랑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 겟셋 인스트럭터 코스를 개발해서 지금 대한체육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클럽 스포츠가 향후에는 2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부터 전문체육까지 그 인스트럭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대가 점점 이제 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이 컨퍼런스를 유튜브로 하고 있지만 이제 많은 젊은 층들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겟셋 앱보다도 더 발전된 형태의 앱으로 더 많이 국내 국외에 확산될 수 있는 앱을 대한체육회가 여러 회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좀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에 김세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참여율이라는 문제, 컴플라이언스 참여율이라는 문제랑 또 하나는 이 보고 확산을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좀 잘 개발이 돼서 보고 확산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각 연맹이나 또 관련 뭐 정형외과 의사든 선수 트레이너 입장이든 또는 주치의 입장에서든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집중적으로 좀 남은 시간 동안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연맹에 계신 또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진우 선생님께서 아마 좀 협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뭐 좀 논의를 해주시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뭐 의료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하여 규정적으로 의사 의무 트레이너를 보유하고 그 스태프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의무 세미나를 개최해서 진행을 하고, 다른 이제 일반 뭐 피지컬 코치, 일반 지도자 대상으로도 매년 수차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의 체계성, 연속성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다른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적절한 목적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저희 연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어떤 자문을 저희 연맹 의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연구 단체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더 고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질문 사항이 하나 나온 것 중에 굉장히 뭐 눈길 끌고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현장에서 코치와 감독들, 선수랑 가장 밀접하게 또 접할 수 있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지금 늘 보면은 연구는 연구로 끝나버리고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너무 그런 괴리감이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장에서 선수와 가장 맞닿아 있는 정형외과 의사들 또는 선수 트레이너들이 밀착해서 이런 것이 좋다 하는 어떤 전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들 연구자 입장에서의 이런 보급 확산하는 마케팅 전략을 한 것은 굉장히 어렵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보급 확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또 어떤 식의 방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그 두 가지는 한번 또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손성준 교수님이랑 김민석 교수님 두 분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예, 작년입니다. 작년에 광주에 가서 예, 광주에서 그쪽이 이제 양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니까 거기에 있는 협조를 얻어서 어린 선수들부터 그 다음에 실업팀 선수들까지 많은 선수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은 좀 쉽진 않았는데 그 연맹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스터디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린 선수들한테 그리고 지도자들한테 다 도움이 돼야 되는 연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할 때는 프리밸런스 스터디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 어린 선수들하고 실업 선수들한테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초음파 연구 등을 통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바로바로 진단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또 이 선수들이 뭐 통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통증을 없앨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통증을 없애기도 하고 또 기능적으로 좀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바로바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줄 때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개세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사실 이제 개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해부학적인 분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또 레벨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각 스포츠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도자께서는 이제 그 선수들이 호소하는 혹은 부족한 면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다 적용하려고 하는 것 좀 무리일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즐겨찾기를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집어서 얘기해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손성준 교수님께서도 뭐 네, 일단 첫 번째 마케팅과 관련해서 제가 미국에서 마케팅적인 영역과 한국을 비교하면 사실 미국에서는 광고를 볼 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광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예를 들자면 축구에 저희가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피지컬 트레이닝 코치나 선수 트레이너가 모델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알려진 손흥민 선수나 기성용 선수와 같이 국가대표 관련된 선수들이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운동들의 보급 자료를 만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따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비대면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입장에서 연구자는 학회에서의 발표도 있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줌이나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방금 연구가 되어진 결과들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사항은 사실은 보급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실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그래서 팀에 있는 주치의들이나 또는 팀의 피지컬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연구자와 그리고 실제 그것을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분들이 같이 만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습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자리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제가 또 이진우 선생님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요 비슷한 질문이고요. 협회 입장에서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개발이 됐을 때 그걸 보급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것이 실제로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요. 혹시 뭐 있다면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이 보다 더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앞서 다른 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할 때 선수들을 출연시켜가지고 보다 더 그 영상을 소비하는 그 유소년 선수들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더 흥미를 느끼고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영상들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80개 팀이 넘는 그 팀의 전부 다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진행했다고 하면 올해 지금 추진 중인 것은 그 교육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그 콘텐츠에 출연하는 인물들이 뭐 가령 축구 유튜버로 분류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 중에 정말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출연시켜가지고 그 교육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년 연말 의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구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의무 트레이너분들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교육이 1년 단위로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더라도 그 관련 교육 내용을 다 영상화해서 온라인 플랫폼상에 아카이빙해서 언제든지 그 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선수들이 좋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네 분이 워낙 전문가시고 하셔서 뭐 중간에 제가 요약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분께 다 한 번씩 뭐 말씀 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상 방지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도자 또 선수한테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툭 터놓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준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상, 이제 아까 마케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상 방지 프로그램이라는 건 일종의 과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게 특별하게 마케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선수, 지도자 이런 모든 분들이 결국은 이거를 써야겠다고 느끼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축구협회나 어떤 학교, 병원 이런 모든 곳들에서 예를 들면 가령컨대 뭐 도쿄올림픽에 있는 선수들이 부상 예방 효과가 20%가 줄었다고 하고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이 이 부상 예방 프로그램 덕분에 부상 없이 메달을 얻게 되었다. 아니면 뭐 EPL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 부상 예방 프로그램 때문에 나는 이번 시즌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인터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마케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를 이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또 마케팅을 굳이 많이 말하자고 하면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저희는 IT 강국이지만 그 예를 들면은 사물인식 AI 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작 같은 거에 정확하게 됐는지를 이제 AI 카메라로 인식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곳들과 협업을 해서 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이게 좋다는 건 알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배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동영상을 보고 하고 있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그 니즈까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산학연이 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수석 교수님 뭐 같은 주제로 한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강의를 같이 참여하고 들으면서 느낀 것은 사실은 오늘 강의하신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이고 근데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선수들한테 전달됐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지식의 우리가 지도자질을 갖고 있는 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것을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가장 의문입니다. 이 실제로 운동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운동에서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고 또 환자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운동이 갖고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또 이해를 해야지만 요즘 학생들은 완전히 자기 머릿속을 이해하지 않으면 실제로 잘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육할 때도 지도자들이 여기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선수들이 많이 봐야 되는 건데 이 선수들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스에서도 보면 그냥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 또 만약에 지도자들이 이걸 실제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거의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연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진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단순히 만들고 배포하는 것에서 저희의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관련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의 지도자, 현장의 선수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단체와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현장의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면서 1차적으로 배포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다 더 발전시켜가지고 좋은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를 가져오고 체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끊임없는 소통, 이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손성민 교수님. 네, 저는 좀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좋았던 것은 미국에서는 금요일 저녁은 미식축구, 토요일 저녁은 대학 풋볼,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은 NFL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매주 정말 새로운 부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 수업에 들어가면 기존에 그냥 있었던 ACL 부상의 위험이 이렇고 발목 부상이 이런 게 아니라 지난 바로 이틀 하루 전에 봤던 그 부상 당하는 영상을 틀어주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이런 부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디스커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프로축구연맹이나 대한체육회 또 진천선수촌에서 너무 많은 좋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러한 매주 올림픽 선수들이나 또는 국내에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 다치게 됐을 경우 그 영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웹상에서 비대면으로 이러한 부상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주면서 어떤 식의 훈련이 진행되면 이러한 부상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뭔가 한 달, 두 달 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뭔가 계속 제공을 하면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고 보급 확산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보급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이진우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계신 분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자주 모이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 주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선수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그리고 컨디셔닝 피지컬 코치들이 자주 모여서 이러한 오프라인에 관련된 실기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대한체육회 같은 데서 뭔가 팀을 꾸려서 지방 같은 데 찾아가는 서비스로 계속해서 자주 만나서 나누고 계속해서 보급 확산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아마도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면 저희가 예상하는 그 스포츠 부상 예방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네 분 패널로 나와주신 네 분 전문가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제가 딱 느낀 게 너무 아쉬운 게 여기에 한 분의 패널이 더 있었으면 한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이 패널을 짜면서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한 게 지도자 분이 한 분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각 영역에서 모든 지도자 그리고 의사, 현장 선수 트레이너들 모든 분들이 그리고 행정 업무를 보는 모든 분들이 끊임없이 이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연구들이 또 현장에까지도 다 지원돼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뭐 세미나라고 해서 쭉 진행해 왔는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 잘한 것 같고 여러 또 전문가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패널 디스커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뭐 다음 이제 김두섭 사회자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오늘 하루 종일 스포츠 부상 방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나누었고 또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또 저희 앞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서로서로 상의하고 협조해서 나가서 스포츠 부상 방지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연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